회사 내에 다른 지점 사람과는 인사만 합니다.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타 지점 사람이라서 얼굴은 매일 보지만 타 지점이 장벽이 되나요? 아니면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타 지점 사람하고 아무래도 친해지는 게 뭐 같은 지점하고는 보다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이제 지점의 개념을 제가 잘 직접 그런 그 같은 업종의 일을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다른 본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 본부. 군대로 따지면 다른 부대일까요? 아니면 다른 뭐 내무반 정도일까요? 그래서 다른 본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본부원들하고 친해지는 거가 같은 본부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되게 어렵죠. 타본부는. 왜냐면 안 부딪히니까. 계속해서 일단 같이 보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친해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일단 같은 그 팀이면 희노애락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힘들고 같이 뭐 그 과실을 나누고 어떤 한 큰 프로젝트가 끝났으면 함께 또 그걸 누리고. 그런데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친해지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되느냐? 같은 본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비결. 많이 마주치는 거잖아요. 많이 마주치는 거예요, 일단. 근데 마주치는 게 얼굴만 본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할 거냐? 이 말에서부터가 스몰 토크 강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게 제가 나중에 눈치 강의를 할 때도 잠깐 해드릴 텐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다운됐느냐 업됐느냐, 관계가 이 사람이랑 사이가 친밀하냐 아니냐. 보통 그런 서먹한 사이, 처음 인사만 하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업됐을 리는 없어요. 그럼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친밀하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적인 단계죠. 근데 이거를 친해지고 싶으면 관계도 친밀해지고 그리고 분위기도 업된 상황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친밀의 기준이 뭐냐? 친밀의 기준이 뭐냐? 최근에 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의 뭐 약점 혹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뭐 친밀도의 기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 부분을 나눠야 돼.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만 나눈다고 친구가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분위기가 업돼야겠지. 그래서 상대랑 얘기를 할 때 그 스몰 토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내 많은 정보를 실은 질문을 상대한테 던져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게 아니라 아 이번 주말에 너무 더워가지고 평소에 축구하던 축구도 못했어요. 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뭐 그랬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내가 일단 정보를 흘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근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편함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정보를 흘려줘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번 정보를 흘리고 물어보고 흘리고 물어보고 했는데도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제발 나한테 꺼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과장했습니다. 불편해하는 거죠, 나를.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내가 정보를 싣고 질문을 하면 상대도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주려고 해요. 그럼 상대가 어느 정도 정보를 줬으면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해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정보를 어느 걸 물지,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내 정보를 흘리면서 질문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어느 정도 서로서로가 이제 공유가 되면
점점점 친밀한 단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친밀한 단계로 올라가서 이런 정보가 공유되려면 분위기가 약간 좀 업되는 분위기로. 그러려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분위기를 어떻게 업시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빨리 분위기를 업시켜야지 이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뭐 달아올랐다고 해서 막 춤추고 클럽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자 하는 정보를 흘리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정보를 흘리고 물어봐도 상대가 단답식이면 그냥 쿨하게 그 자리를 떠나도 떠나야 돼. 욕심을 버릴 것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쿨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저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지 말란 거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것만 저기 혼자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도도 불순하고 굉장히 불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물어봐야 돼.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걸. 더 기술은 이 사람이 불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되게 편안하고 쿨하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상대가 마치 그게 편안한 질문인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의 뻔뻔함과 약간의 훈련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상대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다른 네모반 정도라고 하시고 정보 얻기가 힘들고 접근만 가능하다. 정보 얻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없는 거죠. 실은 정보를 안 물어봤으니까 얻기가 힘들었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종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어요. 내가 우리 팀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우리 팀원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다른 팀원들하고 친해지기도 수월해요. 왜냐하면 나 말고 내 팀원 중에 다른 사람이 분명히 다른 팀원 누구랑은 어떻게든 얽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가면서 다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팀원하고 안 친하면 다른 팀원하고 친해지기는 정말 힘들죠. 내가 우리 팀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이 질문자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다른 팀원하고 친해지려면 다른 팀원에서도 그냥 나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동병상련처럼.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내가 우리 팀원한테도 욕먹고 있는데 다른 팀원 입장에서는 다 소문 빨리 퍼지잖아요. 조직은 아무리 커봤자 소문은 금방 퍼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팀원들도 가까이 안 하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랑 친해지려면 지금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렸지만 실은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내 팀원들하고 확실하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내 평판을 만들어 놓는 것.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아까 말했던 그런 작업들이 수월해지겠죠.